안녕하세요. 제3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홍보대사 이종혁.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줄만 알았지 네. 요리할 줄 몰랐었는데 제가 그 집밥 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좀 요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후에 꾸준한 음식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도 담그시고 직접 깍두기 담가죠. 깍두기. 네. 그러고 왔던 중에 제가 이번에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홍보대사 제안을 받아서 거침없이 예,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출연한 영화 엄마의 공책에서 엄마의 공책이 이번에 네.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 예, 영화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또 기쁘게 홍보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막작 엄마의 공책에서 이종혁 씨와 함께 부부로 출연했습니다. 네. 영화가 역시 음식에 관련한 따뜻한 영화예요. 저도 역시 테이스로드를 통해서 음식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 영화와 음식이 주는 위안과 힐링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영화제의 뜻을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메가박스 이수 아트나인에서 개최됩니다. 개막작은 김성은 씨와 제가 출연한 영화로서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김성호 감독님의 신작 엄마의 공책입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경쟁 부문으로 전 세계의 단편 영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축을 벌일 오감만족 국제 단편 경선을 비롯해 전 세계 다양한 음식 영화 50편이 상영됩니다. 네,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실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맛있는 토크,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포럼 등 흥미로운 행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 만나요.